31번부터 우정의 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는 이제 유아기 때 형성된다는 얘기가 있고, 뒤로 넘어가면 짧고 수동적인 적축으로 형성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Psychologist Leon Festinger, Stanley, 누구지 몰라. And Socialist Kurt Beck. 사회학자 이 사람은 began to wonder.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How friendships form? 어떻게 우정이 형성되는지. 자, 이게 주제지. 어떻게 형성되느냐. 요지는 이제 나올 거야. Why? 왜? Some strangers, 일부 낯선 사람들이 builds 만드는가? 뭘 만들어? Lasting friendships, 지속되는 우정을. 그러니까 오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오래가는 우정을 만드는가? While others 반면에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struggle 싸우는가? 힘들게 to get past basic platitudes 상투적인 것을 지나치기 위해서. 상투적인 것을 지나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싸우는가? 그 어떤 사람들은 오래가는 우정을 쉽게 쌓고,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냥 지나친다는 거야. 상투적인 것은 지나친다는 그런 얘기겠지. 그지? 지나치려고 막 한다는 거지?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 Some expert. 어떤 전문가들은 explained, 설명했다. 뭐라고? Friendship formation. 우정의 형성이 could be traced. 추적될 수 있다고. 이게 추적하다. 수동이잖아. be plus 뭐니께? pp니께. 추적될 수 있대. 그럼 to가 로 아뇨? 어디로? to inference. 유학이로. 유학이로. 어떤 유학이? 우리말 and then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돼. 자, which로 쓰면 틀립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사요. 어떤 아이들이 획득하는. 그럼 뭘이잖아? 가치관을, 신념을, 태도를 획득하는. That would bind, 묶어두거나, or separate, 분리시킬 them, 그들을 나중에 인생에서 이렇게 돼. 나중에 인생에서 그들을 bind, 묶어두거나 분리시킬 이러한 가치, 신념, 태도, 여기가 수식이잖아,를 획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정의 형성이 이때로 갈수 있다 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 형성된다고 얘기한 겨. 그러나 하고 이제 뒤에 따르는 거 나와요. 그러나 이 사람 세 사람은 추적했대. 추적했다 하고 A different theory, 다른 이론을. 이게 문장의 위치 되게 좋지? The researchers believe, 연구자들은 믿었다. 뭐라고? Physical space. 니네 이게 원 문제야. 물리적인 공간이 was the key, 핵심이라고. 어디에? 우정 형성에. 핵심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다. That, 대출 또 나왔지? Friendships. 이 believe that에 이거야. 우정이 are likely to develop.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under basis of가 이러한 기초란 뜻이잖아요. 기초로. of가 어이니까 뭐의 기초로? 뭐의 기초로? 간단하고 수동적인 접촉의 기초로. 즉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고 수동적인 접촉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라고. 만들어진 후치수식이요. pp. 만들어진 접촉이야. 뭐 하다가? going to and from home이니까 가고 나오는 거지. 집으로 오고 가다가 ing 분사구문. 또는 walking, 돌아다니다가 about the neighborhood, 그 어디 주위를? 이웃 주위를. 이 아사가의 ing가 몇개 있는 거니 이게? 이게 두개 있는 거예요. 이웃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어? 간단한 접촉이 생긴다는 거야. In their view, 그들의 견해에서 it wasn't so much that. 자, 그것은 대디야라기보다는 하고 not so much a 대 b라는 게 a라기보다는 b야. 이게 해석을 A라기보다는 but rather 오히려 B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이것도 문장으로 잘 외워둬. A라기보다 not so much A라기보다는 rather B 이렇게. 자, 그럼 뭐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뭘 가진? With similar attitudes. 비슷한 태도를 with가 가진 이거지. 후치 수식이잖아요. 사람들이 became friends.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A가 아니라, but rather 오히려 뭐라는 것이다. 됐다 왔지? 사람들이, 뭐야, 똑같지, 여기랑. 어떤 사람? Passed each other. 서로를 지나치는. During the day, 낮 동안. 이런 사람들이 tend to become friends.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 Tend to가 뭔가 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And so came to adopt similar attitudes over time. 그래서 뭐 하게 된다는 거야? Adopt. Come to가 뭔가 하게 되다거든. 이말로 이게 채택하다잖아.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어? Overtime 우리말로 시간이 가면서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유행했다 형상화라고 하는데 이 글의 핵심은 이거지. 짧고 수동적인 접촉으로부터 형성이 될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지. 여기 핵심은 이쪽입니다. 우정의 형성 뭐라고? 짧고 수동적인 접촉으로 만듭니다. 오다가다. 계속 만나서 뭐가 비슷해진다고? 태도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2번. As entrepreneur Derek Sivers. 자, 철학이 나은 것 같아. 자, 사업가 Derek Sivers가 표현한 것처럼 표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The first follower. 제첫 번째 추종자가 was what transforms a lone nut. 외로운 괴짜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이게 것이지. 물론 틀릴 때는 대수로 나갔죠. 아, 그럼 인투가 로아뇨. 외로운 괴짜를 뭐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아, 리더로서. 리더로서. 여기서 한 명만 자기를, 한 명만 지지하는 놈 있어도 외로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if, 만약, you are sitting, 네가 were sitting, 앉아 있다면, with seven other people, 일곱 명의 다른 사람들과, 그다음에 and six group members, 그리고 여섯 명의 그룹 멤버가 선택한다면, the wrong answer. 잘못된 뭐를? 대답을. 네? 그러나, the remaining one. remaining이 남아있는 아니면, 남아있는 한 놈이 choose. 고른다면, the right answer.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대답을. conformity. 수능은 떨어졌다. 수능은 떨어졌다. 뭐하게? 급격하게. 대단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7명 있는데 한 놈이 뭐해? 어? 6명은 잘못해냈는데 한 놈이 딱 뭐한겨? 올바른 딱 해. 그럼 수능이 딱 떨어져. 수능이라는 건 대다수를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다수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얘기 알았지? 나를 한 명이라도 지지하는 놈이 있으면 그 올바른 대답 쪽으로 가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됐어? 더 프레젠스, 그 존재가 누구의 존재? 지지하는 파트너, 현재 분사상의 존재가 뭐했다? delete, 지워버렸다. 뭐 고갈시키다, 지워버리다니. the majority, 다수를. 뭐의 다수를? much of its pressure, 압박의 다수를 지워버렸다. 한 명만 딸 있어도 그 6명한테 쫓아가진 않는다는 거야. 자, 이 사람이 썼다. 자, merely knowing. 자, 이게 주어요. 동명사로 단순히 아는 것이 뭐라는 걸? You are not the only register. 네가 유일한 register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makes it substantially easier. Make it 형투야잉? Make it 형투. 이렇게 꼭 외워도 알았지? 어? 감옥 지목이거든. 이거 영작으로 꼭 외워야 돼. 만들다 뭐 하게 뭐 하는 거냐. 자잉? 네가 유일한 레지스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이게 주어기 때문에 여기 S가 붙는 게 단수라. 동명사 중. 상당히 더 쉽게 만드네. 둘 이제 거절하는 걸. 너를, 누구를, 군중을, 대다수를 얘기하는 거야. 군중을 딱! 나를 한 놈만 지지하는 있으면 딱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emotional strength, 감정적인 힘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심지어 in small numbers 작은 수에서조차도 감정적인 의미. 자, 요거는 문장의 위치입니다. 자, in the words 그 말에서 누구의 말이요? 마가렛 미드의 말에서.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결코 의심하지 마라. doubt 하지 마라. 뭐라는 것을? 작은 그룹이 뭐의? 뭐야? 생각 깊은 시민의 작은 그룹이 can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정말로 indeed, it is the only thing.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That has changed가 생략된 거지. 그치? 바꿔왔던 유일한 것이다. 우체수식 합니다. 바꿔왔던 유일한 것이다. 세상을 바꿔왔던 유일한 것이라는 거. 자, to feel. 자, 느끼기 위해서, you are not alone.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자, 총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고 콤마를 보통 하기 위해. You don't need. 너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whole crowd. 전체의 사람들을. To join you는 너에게 합류할. 그지? 전체의 군중이 너에게 합류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아. 전체의 군중이 너에게 합류하는 걸. 자, research, 연구는, 하고, 누구에 의한? 이 사람에 의한? 바이가 의한이야. 연구는 보여준다. 뭐라는 걸? And business, government organizations. 사업과 정부 조직에서. Just having one friends. 빨갛게 해놓은 건 내용상 중요한 거야. 단지 딱한 명의 친구를 가지는 것이 is enough. 충분하다. 그지? 뭐할 만큼? Significantly decrease loneliness. 상당히 외로움을 줄일 만큼 딱한 놈만 있어도 되는 거야. 딱 하나. 그치? 오케이. 내용 정리됐습니까? 자, 다음 33번. 요게 약간 내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도착된 내용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 That the pharmaceutical giant. 요게 이제 제약이야. 제약. 이 자이언트는 우리말로 하면 대기업이에요. 거대 제약회사 정도 되겠다. 메렉에서 CEO인 케네스 프레이저는 결정 내렸다. To motivate, 동기부여하기로. Decide는 to 부정사말로 목적으로 치는 건 알지? 동기부여하기로 그의 누구들에게? 간부들에게. 이쪽이 뭐뭐 하도록이요. 왜? motivate도 거의 오형식으로 쓰이거든.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그러니까 간부들에게 뭐 하도록? 취하도록 a more active role. 더 무슨 역할?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어디에서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에서. 이게 동명사니까 얘가 목적어. 전치사 동명사 목적어 덩어리지, 그렇지? 어?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동기부여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요청했다. ask 목적어 to 부정사 또 형식이지? 다 하도록입니다, 이쪽이. 그 간부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도록. Radical. 급진적인. 자, 그게 뭐야, 이제? 여기 콜론하고 세마이콜론은 부연 설명하는 게요. Generate idea.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어떤 아이디어? 어디 put, Merck 정도 되겠네. Merck라는 자기 회사를 놓을. 어디로? 파산하게. 사업 밖으로잖아. 이 머크를 사업 밖으로 놓을 아이디어니까 얘가 망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자, for the next 2 hours, 다음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를 망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the executive, 그 임원들이, 저기 뭐야, 간부들이 작업했다. 그룹으로 해야지. 컴마디 아인지가 뭐뭐 하면서고, pretend to가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데 뭐뭐인 체하다야. 뭐인 체하면서 머렉의 자기네 회사의 top competitors, 최고의 경쟁자 중에 하나인 것인 체하면서 자기네 회사의 최고의 경쟁자들 중에 하나인 체하면서 적군인 체하는 거지. 자, energy sword, 에너지가 솟구쳤다. 신난겨. 뭐할 때? They develop ideas. 그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for drugs 그 약에 대한 약에 대한 아이디어예요. 어떤 약? crush 뭉개버릴 뭉개버릴 theirs는 그들의 약이야. their 약이야. 그들의 약을 줄여는 소유된 명사라 가지. 원래 theirs는 그들의 것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약을 뭉개버릴 그리고 중요 시장을 they had missed 그들이 뭐 했던 놓쳤던 됐지? 그거를 발달시키라고 해. 중요한 시장을 그들이 놓쳤던 여기에 목적어가 얘들아 얘야 여기 디벨롭 때문에 목적어가 여기 아이디어가 1이고 여기 2야. 중요한 시장을 개발하도록 개발할 때 그들이 놓쳤던 시장을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 내 회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회사가 돼서 우리 회사를 망치게 해보는 거야 이런 거지. 그걸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야. Had PP는 꼭 기억하고 시제로의 과거 완료 Then 그리고 나서 Their challenge, 그들의 과제는 was to reverse, 뭐 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Their roles, 그들의 역할을, 그리고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이다. How to, 뭐만한 방법이잖아? Defend, 방어하는 방법을. Against this threat, 이 위협에 대항하여. 문장의 위치. 역할을 바꾼다는 건 아까 적군의 역할을 하다가 다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 회사에. 그리고, 자기들이 아까 반대편 입장이 돼서 공격하게 만든 걸 자기 회사는 입장이 돼서 또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하는 거지. 자, 이 kill the company exercise 회사 죽이기 훈련은 is powerful 강력하다. 왜냐하면 it reframes 그것이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gain framed activity를 즉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 수익으로 만들어진 활동을 수익으로 만들어진 활동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무슨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에서 손실의 관점에서 이게 상대방의 입장이 본다는 얘기야. 손실 이게 인텀스 오브가 뭐뭐에서 관점에서야. 손실의 관점에서 아까 했던 수익으로 구조화된 활동 있잖아. 이거를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다는 거지. 됐죠? 자, 언제? When deliberating 심사숙고할 때 이거 분사구문이야. 뭐에 대하여? 혁신 기회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때, the leaders, 그, 리더들은, one incline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야, 이게. 근데, take risk가 위험을 무릅쓰다야.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지 않았었다야. 혁신 기회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땐 이랬다는 거지. 자, when they consider, 그들이 근데, 생각할 때 뭐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이 put them 그들을 놓을 수 있는지 out of business 파산하게를 대해서 생각할 어떻게 이렇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they 그들은 realize 깨달았다 it was a risk 그것은 뭐지 위험이 아니다 not to innovate 혁신하지 않는 것이 혁신하지 않는 것이 뭐다 위험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The urgency of innovation. 혁신의 긴급성이, 아, 내가 혁신해야 되겠다라는 그 긴박함이 분명해졌다. 자기가 누구 입장이 돼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니까. 이 약간 리프레이머, 게인프레임드 액티비티가 수익으로 구조한 활동을 재구화시킨다는 거는 약간 손실의 관점에서 거꾸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이해됐죠? 중요하니까 반드시 확실히 공부해놓고. 자, 그럼 34번. 자, 수학의 역사는 뭐다? 오랜 지식들의 확장과 변이와 적용의 용산물이다. 수학이라는 게한 방에 팡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이거의 연속적인 결과물이 뭐라고? 수학이라는. The whole history. 전체 역사는 뭐의 역사? of mathematics, 수학의 역사는 is one long sequence. 하나의 긴 연속이다. 뭐의 연속이다? Taking the best ideas. 최고의 아이디어를 취하는. 뭐지? of the moment.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취하는. of ing는 해석이 뭐뭐 하느냐. 그런 긴 뭐다? 연속물이다. 그리고 뭐 하는? ing가 몇 개요? 두 개요. 이것도 뭐 많으니요. 찾는. 새로운 뭐야?
확장과 변이와 적용을 찾는 그러한 긴 연속물이다. 이게 수학의 역사다. 이게 주제야. 자, our lives today. 오늘날의 우리의 삶은 are totally different. 아주 다르다. 뭐로부터? The lives, 삶으로부터. 누구의 삶? 사람들이. 몇년 전에? 300 years ago. 300년 전에. 삶으로부터. mostly 대개 owing to가 뭐뭐 때문에거든.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때문에. 즉,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혁신 때문에. That, 어떤 혁신이야? That required the insights of calculus. 요구한. 통찰력을 뭐의? 미적분학의. 미적분학의, 미적분학의 통찰을 요구하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옛날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아이작 뉴튼 앤 갓프레드 본 라이프니츠는, 뉴튼과 라이프니츠는 각각 이런 뜻이야. 발견했다. 캘큘러스, 미적분을. In the last step, 하반기에 뭐이? The 17th century, 17세기에 발견했대. 그러나 a study of the story, 연구는 이게 주어잖아. 뭐의 연구? 역사의 연구는 보여준다. 뭐라는 것을 보여줘? Mathematician, 수학자들이 had thought, 이미 생각했었다는 거야. 뭐에 대하여? 모든 필수적 요소에 대하여. 오브가 뭔 뜻이니까? 대하여. 미적분을. 모든 요소에 대해 이미 생각했다. 시제를 꼽게요, 여기. 대과거야. PHP. 응?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위치도 되게 좋고. 응? 누구 전에? 뉴튼과 라이프니츠가 come along. 오기 전에. 얘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저기, 아이, 뉴튼과 그 라이프니츠가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쌓여서 됐다는 거야, 얘도. 자, 뉴튼 그 자신은 하고 acknowledge, 인정했다. This flowing reality, 이 흘러가는 현실을. 이 흐름의 현실이 뭐지? 쌓여서 된다는 거는 지들이 직접 만든 게 아니야. 바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가 뭐 했을 때? 썼을 때. If, 만약, I, 내가 have seen father, 더 멀리 봤다면, 본다면,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본다면, 그것은 it is because, 뭐 때문이다? I have stood,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shoulders, 어깨. 누구의? 거인들의. 거인들의 어깨라는 건 이전 사람들. 만약에 미적분으로 하면 이전의 미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만들어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어깨 위에서 있으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업적 위에서 내가 업적을 쌓았다는 뜻이야, 이 말이. 알았지? 자, 뉴튼과 라이프니츠는 come up with는 떠올리다잖아, 아이디어를. 그들의 아주 모한, 밝은 또는 총명한 아주 번뜩이는 통찰력을 생각해냈다. 이제 at essentially, 필수적으로 at the same time, 동시에. 왜냐하면 it was not a huge leap. 그것이 huge leap이니까 거대한 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로부터?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what이 뭐? 것.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그 위에 어떤 만드는 이전에 만드는 사람 위에 자기가 조금씩 덧붙여서 했다는 거지. 자, all create people,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에서 동격이지 어떤 사람 who are considered genius 여겨지는 자 여기 수동태입니다. 여기도 천재 아니요 이게 천재로 사람들조차도 start 시작한다 뭐로서 비천재로서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take baby steps. 아기의 발걸음을 뛴대. 아기의 발걸음을 뛴다. 어디로부터? 거기로부터. 그렇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왜 하고 싶어? 다 쌓여서 된다는 거. 한 번에 빡 나온 게 아니라. 자, 이해됐죠 여기? 첫 문장을 지금 뉴턴하고 아이작 얘기를 갖다가 끌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자, 지식의 문화 상대성. 자, paper.
지식이라는 거, 지식의 가치는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야. 이 지식이 어디에서는 높이 평가되고, 그 지식이 딴데 가면 또 평가 안 받을 수도 있잖아. 자, people, 사람들은 often assume, 종종 추정한다. erroneously는 잘못, 뭐라고? 만약에 하다즈가, 하즈, 하, 뭐지? 해즈다구나. 뭐, 이걸 뭐라 해야지? 해자라 해야 하냐? 해자가, 해자의 어른들이, 쏘리, 어느 나라의, 탄자니아의, 해자의 어른들이, 여기까지 끊어야 돼. 이거 끊으면 안 돼. Does not know. 모른다면, how to solve. 푸는 방식을, how to가 뭔가 하는 방법이잖아. Algebraic equation. 대수 방정식을. 이게 방정식이야. 이건 대수, 이런 뜻이야. 모른다면, 그러면, he must be less intelligent. 그가, must be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하뇨. 덜 똑똑함에 틀림없다. than we are. 우리보다. 그러나, 그럼 여기부터 중요한 거 아니야. 예시 문장에 맨 앞에 있으면 그러나야. There is no evidence. 증거가 없다. 수식. 다음과 같이 암시하는. 뭐라고? 사람들이, 좋아해. 다양한 문화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are fast learners. 빠른 학습자이고, and 사람들이 하고, Others는 다른 문화를 줄이는, 다른 문화로부터의 사람이, 아, slow learner. 느린 학습자라는 그런 걸 암시하는 증거 없다. The study, 연구는 하고, 뭐의 연구? 비교 문화. 비교 문화의 연구는, 응? Has taught us. 가르쳤다. 우리에게, 뭐라고? 다시 쉬워지. 사람들이 하고, 다른 문화 안에 사람들이 learn, 배운다. Different cultural content, 다른 문화적인 내용을 배운다는 게요. 됐지? 아까 했잖아. 우리가 했잖아. 상대적이라 했잖아. 이게. 그 다음에 태도, 가치, 아이디어, 행동 패턴. 이런 다른 내용을 배운다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라는 걸 가르쳤다. 그들이 성취한다는 걸. 이것을 하고, with similar efficiency.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능력차 없이. efficiency가 효율성 아니야? 비슷한 효율성을 가지고 또 이것들을 다 성취한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자, the traditional, hedgehog hunter. 전통적인 혜자의 사냥꾼은 has not learned. 배우지 못했대. algebra. 대수학을. 이것이 왜냐하면 such knowledge 그러한 지식이 would not particularly enhance 특히 강화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강화시키다 이게 뭘 그들의 적응을 어디에 삶에 어디에서 동아프리카 초원에서 그 애들은 이 문화에서는 이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대수학이 그러나 여기도 여기 접사 두 개입니다 내기 좋지요 그는 would know, 알 것이다. How to track. track이 추적하다야. How to가 방법이니까. 추적하는 방식. Undid bushbuck. 부상당한 bushbuck을. 뭐, 영양 같은, 좀 사슴 같은 종류네. 이 bushbuck을. 어떤 bushbuck? He has not seen.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For 3 days. 3일 동안. 여기 3일 동안 때문에 여기 시제는 현재 완료가 맞아. 맞지? 시제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시제는 잘안 내기는 해, 요즘에. 그래도 알고는 있어. 그리고, 음명사, 투부정사 또 나왔네. 이게 뭐뭐 할지거든. 음명사 뒤에 투부정사는 전부 다 해석이. 그지? 어디서 지하수를 찾아야 할지를. 얘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 문화에서.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어디가 우월하고 뛰어나고, 뭐 못나고 이게 아니라, 문화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자,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